자, 우리 화난 형님 오시라고 문 열어놨으니까 저는 그동안 오늘 열린 복숭아를 캐야죠. 뭐야, 벌써 오셔? 되게 빠르신데? 이게 좀 똥 같아, 솔직히. 이거 기다려야 되는 거, 강제로. 가만히 지켜보는 거. 그니까 이 연출 자체는 되게 독특하고, 괜찮, 모여봐요, 누나? 엣? 그것도? 그니까, 여러 명 오면 계속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니까 이 정도는 좀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닌텐도가 게임을 재밌게 만든 다음에 사후 지원이 별로 없으니까 안 고쳐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우리가 적응해야지. 이 그지 같음을 받아들여야지. 이 부조리함. 야, 밖에 아직도 피우나? 뭐야, 일제시대 일진이잖아. 나 저거 바람배트 파이터에서 봤어요. 딱 저러고 다니던데? 보이스챗을 시작했습니다. 보이스챗이 뭐야? 어, 마일리 찾다. 아, 저거 핸드폰으로 하는 그건가? 응? 어, 다섯 명이 나왔다 갔어? 다섯 번을 왔다 간 건가, 사람들이? 핸드폰. 저 핸드폰에 있었던 기능 같은데. 아. 로그인 다시 해야 돼요. 잠시만요. 응? 여보세요? 뭐야? 없잖아. 보이스챗을 시작합니다가 떠가지고 보이스챗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 얘 크다. 설마 또 농이겠어? 설마.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죠? 항상 틀리질 않아요. 근데 도미는 제일 큰 사이즈가 아니고 이 중간 사이즈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물론 이제 그림자가 특대가 있대요. 그러니까 제일 큰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와, 83,000원? 와, 미쳤다. 미쳤어. 83,000원이래. 어, 일진 지나간다. 오늘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시나? 잠깐만. 오렌지만 두 줄이면 아무것도 못. 우와. 아니, 이거 이렇게 이런 거. 아니, 잠깐만. 코로나 아니 미치셨나? 저기요, 거리 유지 안 해주실래요? 불편하거든요 지금. 아니, 나 마스크 없다고. 왜 저래?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항인데. 사랑의 거리 유지. 근데 복숭아 또 안 보인다.
야자수 막 해가지고. 아 맞다. 아 그 섬에서 야자수 캐왔어야 되는데. 아 깜빡했다. 다음번 투어 갔을 때 하지 뭐. 조금 했나? 했네. 검들이 일찍 왔네? 아, 지금 해보자, 이거야? 아이! 왜 콧물도 이렇게 찍 나오셔는, 나오셔서는 지금 이거? 어떡하려고. 아저씨! 철광석, 철광석. 철광석 주세요. 기부 받았습니다. 아, 30개. 형이 크시네. 이거 약간 백인이 흑인을 탄압하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나? 이거 민감한데, 이런 거. 데프리스트. 아니, 그게 아니고. 엣? 그것도. 가 됐습니다. 아, 아 개싸였다. 다음에 이쪽도 좀 꾸며보고 싶은데. 하, 오래 걸리겠다. 곤충은 못 줘요? 헐. 아니 이거 내가 이렇게 낚으면 안 될까? 이렇게 이렇게. 응? 낚아채기 없어? 아니 거기서 DIY를? 맞다, 나 이거 열어봐야 되는데. 연유라는 애래요, 이번엔. 도롱이 하이? 도롱이 하이. 개 시끄럽거든요? 아이씨. 아이씨. 아니, 아, 진짜. 왜 저래? 어, 음악 틀어드릴까? 잠깐만, 나 음악 있어. 뭐 하는 거야, 저한테. 내가 이거 샀어. 어? 응? 혼자 없어 얘. 이 음악 왜 나직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옷 개 많다. 나도 옷 좀 꺼내볼까요? 아, 잠깐만. 귀멸? 이게? 어, 귀멸의 칼날. 그 무잔 너는 존재해야 되는 생물이다. 그거 짤방밖에 안 봤어요, 귀멸은. 원래 애니를 잘 안 보다 보니까. 저는 이거 누크잉크 옷이에요. 너 옷 바꿔와야지. 내가 어제 옷 사놨거든.
비웃어 이걸? 이걸 비웃으시네? 아니! 아니 뭐하는 거야! 이런 쌍! 아이씨! 야이씨! 꽃을 밟아? 와! 오케이. 아니 그니까 3일이나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아이씨! 이제 나가시고 아저씨 섬 갑시다. 같이 해드릴게 내가. 일단 들어가시고요. 아니 들어가시라니까 어딜 가. 아저씨 나 아저씨 섬 갈래. 어? 이거 잘한다. 하루만에 이렇게 자라? 아직은 나뭇가지가 안나오네. 되게 작다. 그럼 나 여기서 일단 배랑 야자수랑 팔고 넘어갈까? 저도 복숭아 팔게 좀 가서 섬 좀 열어줘요. 나도 복숭아 꽤 많이 모였어. 뭐야 또 바꿨어? 아 극혐인데 이거? 리제로야? 얘가 람이지? 근데 왜 가슴이 없어요? 아 약간 있다. 노트에서 그걸 발견한 나도 참. 나중엔 옷장도 이렇게 넣어다녀? 이거는 샤아잖아. 연방 옷 아니야 저거? 아 연방이 아닌데 걔네가? 모르겠다. 지온군. 지온군 옷. 뒤에 까만 게 망토구나? 지크지온. 아저씨 가서 섬 열어줘요 빨리. 제가 복숭아 많이 모아놨어요. 이제 대출금 갚읍시다 우리도. 대출금 갚으러 가야지. 누가 가려나봐요. 빰빰빰빰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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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열라고요? 그니까 무 저거 친구한테 들었는데 저거 30개짜리 퀘스트를 하고 나야 일요일날 무장수가 온다고 하더라고? 그니까 뭐 그때 해봐야지. 그니까 오늘 해버리면 되지. 주셨으니까 그걸로 해치우면 될것 같아요. 가서 좀 쓸데없는 거 팔고 오자. 아! 아, 아저씨는 너굴 상점이죠? 아씨. 아, 너굴 상점은 오전 8시부터 열어. 아, 그 방법이 있네? 시간을 돌리는 게 이점이 그런 데서? 일단 배. 배랑 야자 열매는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섬에서 나온 게 아니라서 비쌀 거야. 어라? 비싼 거 맞아? 얼마 안 하는데? 그래도 팔자. 아닌가? 야자 열매 다른 사람 섬에 가서 팔아도 똑같아요, 가격? 아, 그래? 그냥 팔아야겠다. 똑같이 250원이야?
아니 근데 야자 열매는 250원인 것 같아서 판매 눌러보니까 250원 쳐주는데요? 아쉬운데? 그러면은 이렇게 팔고 11,440벨. 이제 가서 제거 저거 팔 준비합시다. 복숭아 대박 났어, 대박 났어. 복숭아 농사 선방 쳤어. 아, 철광석 죽을 걸. 일단은 여기다 내려놓고 귀찮으니까. 아니, 오케이, 수납. 됐어, 도구 정리 끝. 그 다음에 복숭아. 여셨어요? 곧 갑니다. 싹 비웠어. 짜투리 세개 냅두자. 아이, 아 저거는 못 참겠는데? 어 저렇게 물어, 아 저렇게 말해놓으면은 못 참겠는데? 아 개땡기는데? 인테리어. 어? 30개 채워버렸네? 와 2,000점이나 줘 이거? 오 그럼 100개 채우면 한 5,000점 주나? 땡긴다. 자, 갑시다. 엣 그것도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어? 아, 삼검색. 어, 무밭 구경할 수 있겠다. 엣? 그것도? 놀러 갈래. 어마어마하게 해두셨겠지? 막 인삼밭처럼? 막 3만 평, 뭐, 이렇게, 어? 황금 들녘,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 별거 없어? 이 게임은 사실상 꾸미는 게 최종 컨텐츠라, 꾸미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2시간 뒤에 출근이야. 그래도 울타리 이런 것도 해놨다. 아이고, 인사하고 계시네. 마을회관 바로 옆에다 해두셨네요. 아, 마을회관이 생겨? 우와. 되게 자연스럽게 마을회관이라고 생각했어. 신기하다. 다른 사람 섬에 놀러 갔다. 이거겠지?
때때로 관광객. 아 이뻐. 우와 야 이거 되게 예쁘다. 경단꽃이야? 샌드도 있어. 프라이도 있고. 이거는 오징어 망고. 아 오징어 오징어 망고 씨 무슨 맛이냐 오징어 망고는. 어 그러게 벚꽃으로 플레이팅 했네. 이쁘다. 아 벚꽃으로 만든다고 이걸? 대박이네. 와 진짜 이렇게 벚꽃 피날려요. 4월에 가능. 이야 이게 무구만. 응? 이야 여기서 이제 술 한잔 하면은 도원결이야? 어우 체리밭이요. 이야 이쁘구만. 약간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스타크래프트 무한맵? 여기서 캐고 여기서 캐고. 어? 아 진짜? 근데 복숭아는 내 거니까. 그러면은 마음만 감사히 한 줄만 캐갈게요. 많이 캐가면 눈치 없다는 소리 들어 이런 거. 아닌가? 캐가는 것 자체가 눈치 없다는 소리 듣나? 몰라 눈치 없고 말지 뭐. 돈이잖아. 야 벚꽃 되게 이쁘다. 야씨 장난 아니네. 아 이거 캐가서 심으라고? 어? 벚꽃나무를? 벚나무를? 벚나무를 캐가서 심을 수가 있어? 그 생각은 안 했네? 하긴 모든 나무가 어 뭐 체리나무를? 아 그럴까? 근데 나도 체리나무 하나 있긴 한데 고작 하나긴 하지만 하나는 있는데. 우와 잠깐만 지금 발로 하셨는데? 나는 이걸로 하는디? 어떻게 발로 했대야? 우와 발로 어떻게 해요? 와이? 오! 홍이 오 개신기해. 오이오이 귀멸의 칼날은 천재냐고. 오 신기해. 야 여기 맵 되게 좋게 걸렸다. 아 아니구나 좋게 걸린게 아니고 다리를 깔아놔서 이게 편해진거구나. 아 이거 없었으면은 사실상 맵이 처음에 좁았네. 아니 다 그렇겠지. 아니 저 탬버린 저 확 뺏어버리고 싶네 저거. 어? 아 샌즈인 줄 알았어. 야 넌 뭐냐? 너 귀엽다. 너 우리 섬으로 올래? 안 올래? 모여봐요 누나라는. 아이 알고 있어. 나 머리가 계속 아프다. 아 달둥이. 어 메시지 버튼 와있어요 여기. 이거 요거 야 여기는 집이 따닥따닥인데? 마을이네? 완전. 아! 이게 그 옷가게구나? 오 뭐야 여기 투표 장소야? 사진 한 방 찍어야겠다. 언제 또 오겠어. 어? 아저씨 앉아봐요.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저 표정 귀엽다. 두 방. 오케이, 됐어. 어? 가자. 아, 사진 여러 방 찍는 것도 있나? 이렇게 왔구나. 이거 마을에 간 이게 너굴 상점인가? 아닐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너굴 상점. 코 앞에 두고 못 봤네. 아, 이렇게 생겼구나, 너굴 상점. 처음 봤어요. 어, 나 팔고 싶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7만 대. 와우. 오졌다. 지렸다. 거의. 체리도 팔까? 4,500배? 전자레인지도 있어? 전자레인지가 왜 있어? 항아리? 어? 잠깐만, 야, 이거 살 수 있냐? 사. 사도 되겠지? 어, 플라밍고다! 수컷이야? 암컷이 좋은데. 3,000배? 일단 보류. 있어봐. 바베큐. 사면 안 돼? 이미 샀는데? 사는 사람이 임자래. 하나만 들어와서. 어떻게 해? 사는 사람이 임자라는데 사야지, 그럼. 여기 깔아놓고 갈까요? 아, 얘한테도 팔 수 있어? 오. 아이, 깔아놓고 가드릴게, 그럼. 응? 받은 것도 있는데. 어, 파티용 폭죽도 있다. 꽃이? 꽃이 여기 있는 거 다 없는데요? 아닌가? 아네모네는 있었던 거 모르겠다. 야, 그냥 다섯 개씩 줘. 야,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다섯 개씩 못 주니? 어, 야, 저거, 저 덕테이프 같은 거 뭐예요? 덕테이프도 팔아? 저거 있으면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뭐야? 포장지? 뭔진 모르겠는데 한 다섯 개 사보자. 선물 줄 때 쓰는 건가? 어, 도전 DIY 레시피? 도전? 도전은 뭐야? 여기는 오렌지 파네? 아, 이사 원래 오렌지였죠? 아이템 포장해서 줄 수 있다고? 오, 뭔가 센스 있어 보인다잉. 어, 벽지랑 바닥도 팔아? 몰랐네. 베이지 풀꽃 이쁘겠다. 이거 하나 사가자. 나 충동구매 오지는데요? 우산도 이뻐, 색깔. 여기 돈 너무 많이 샀다고, 이거, 아, 썼다고, 엄마한테 전화 오겠다. 서리군 열매. 경제 활성화. 와, 근검 절약. 절약한 적이 없는데. 잘 있어, 콩돌, 밤돌. 나 간다. 뭐야, 이거는 떡밥이야? 아, 떡밥 8개 다 줘요? 감사합니다. 떡밥 받았으니까. 어라? 아, 이거지.
깔아두리지 뭐. 야, 그릴 이거 받은 것도 많은데 제가 하나 사드렸어요. 언제 나와 이거? 아, 무갑보로 들어갔나보다. 백무? 무슨 뜻이야? 하나에 100원이란 뜻이야? 아니면은 이거 하나가 100개짜리란 거야? 신기하다. 나도 빨리 무 농사해보고 싶다. 이현우 씨 안 나오시는데? 형님, 이 바베큐 선물? 140원? 그럼 살 때가 100원이었던 거야? 40원 이득인데 빨리 파세요! 살 때가 90원? 50원 이득인데? 빨리 팔어! 지금이 어깨야 어깨! 아니 좀 있으면 무릎으로 내려가! 500까지도 올라간다고? 개떡상이네. 근데 일주일 안에 안 팔면 썩잖아 뭐. 근데 무농사는 일단 최소한 자본이 있어야 돼서. 27이요? 그럼 개당 63원 선해본거야? 끔찍한데 그냥 돈 내다 버렸는데. 아니다, 근데 웬만하면 성공하는 도박이겠다. 90에 사서 500까지 올라가고. 야, 20만원이 4만원대요? 미친거 아냐? 아저씨 요거 선물 가져가. 내가 바베큐 하나 사드렸어. 오! 오! 야, 요런 거 느낌 좋다, 해. 어, 만화환경 볼 수 있나? 못 보는데? 이거 왜 있어? 야, 달이라도 보여줘라. 어, 벚꽃 근데 진짜 이쁘네, 색깔. 뭐야, 여기서. 이거 음악 감상 하나 하면 좋겠네. 아니, 안에 사람이 없는데 문을 두드려? 오, 잘해놨. 어, 가습기가 있는데요? 미쳤네. 이거 농 아니야? 극혐. 타란툴라다. 압력밥솥은 왜 있냐? 정수기도 있는데? 물 한 잔. 압력밥솥이 디퓨저라고요? 이게? 설마. 깨알 같아, 좋아. 잠깐만, 설마 이게 침대야? 저게 침대. 이 시골 같은 부근 뭐, 아니, 이 벽지 뭐야, 이거. 여기 옆방이구만. 크으, 친구가 자랑하던데 자기 내일 옆방 뚫린다고. 뭐야 이거. 정신과 시간의 방이에요? 아, 여기서 묵값 적어하나보다. 점지하나보다. 떴다 이러면서. 이거 묵값 그래프네 이거. 여기서 묵값 분석하고. 공부방이네 공부방. 아, 그지. 원래 주식은 이렇게 공부가 필요한 법이야. 어, 분석도 해야 되고. 음악 바뀌었어. 이런 느낌이야? 잘 봤어. 어, 안에 밥대 있다. 깨알 같은데요? 아, 예쁘네. 뭐야? 여기 돈 열려 있어.
문이 왜 열려 있냐? 원래 남해 섬에 갔으면 남해 박물관 한번 이렇게 슥 훑어보는 게 예의예요. 벚나무가 아니라 돈나무였어? 이런 돈돈돈 개좋다. 돈이 열려? 오, 금붕어 두 마리. 어, 얘 뭐야? 야, 얘 뭐야? 아, 이게 철갑상어예요? 상어같이 안 생겼는데? 피라미, 황어. 바닥에 빛나는 구멍 파고 돈 심으면. 아, 진짜? 아, 어, 나 그거 매번 그냥 돈만 캐고 버렸는데. 아씨, 이게 산천어구나. 아, 산천어 잡아보고 싶었는데. 여기는 왜 아무것도 없어? 뭐야, 가재인데? 가재도 나와? 오, 그 짱이다. 납줄개, 미꾸라지. 더 보여줘. 블루길, 큰잎 베스. 아, 베스, 잉어. 가재 말고는 특별하진 않네. 어, 여긴 텅텅 비었어. 여긴 언제 차? 여기다가 이제 개복치 이런 거 넣었나? 어우, 난 여기 분위기가 좋더라. 한 마리 있네요, 외롭게. 저런데도 빨리 채워줘야 돼. 애들 외롭지 말라고. 일로 나가면 어디가 나오지? 여기 부금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마음이 되게 힐링돼, 진정되고. 클리오네. 어, 여긴 뭐 없나? 아, 블루탱? 한 번에 나보다 확실히 많다. 우와, 저거 뭐야? 아, 얘가 쏨뱅이야? 어, 너무 이쁜데? 어, 갖고 싶어. 아, 돌돔 여기로 오는구나. 저건 돔이고. 가자미. 쏨뱅이 흔하다고요? 근데 왜 난 한 번도 못 봤지? 아, 4월부터 나오나보다? 이거 월마다 나오는 물고기가 다른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 열심히 해야 돼, 게임을. 이 안쪽에, 아, 이 형도 있네. 산갈치였나, 저게? 아씨, 산갈치 개 갖고 싶다. 왜 난 안 나오지, 산갈치가? 이제 곤충 보러 갑시다. 나 저 머리에 꽃 좀 뗄까, 슬슬? 곤충. 에? 그것도. 아이고. 기랍사비가 길 안내해 주는데요. 이쪽도 뭐 있었구나. 오, 나비 개 많아. 와, 개 이쁘다. 음악이 진짜 너무 힐링되는데? 미쳤는데? 어? 얘는 뭐야? 나방인가? 공벌레. 지네. 지네? 지네도 나와? 오. 이 형도 곤충은 아직 좀 많이 모자란가 본데, 그래도? 얘는 뭐야? 개미야?
이거 개미굴 아니에요? 아! 저 앞에 저거 방앗개비인가 저거? 아 이게 땅강아지구나. 오. 그래 방앗개비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애들 많이 잡았단 말이야. 얘 다리 딱 잡으면은 막 몸 앞뒤로 팔랑팔랑 거리다가 어? 벗어나려고 그러다가 다리 뜯기는 경우가 많았어. 오히려 지 힘 때문에. 그러면 나는 아 내가 괜히 잡은 것 같다고 되게 미안했어. 어? 객강구 잡을 수 있어? 헐 몰랐어. 변태 중인데요 이거? 왕얼룩답이 일로 오는구나. 나중에 나도 나중에 내 거 봐야지. 방앗개비 그렇게 해서 막 다리 한쪽 뜯어지면 지가 못 뛴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죄책감 장난 아니었어. 뭐야 이거는 플라이고냐? 왕잠자리. 아직까지는 잠자리 본 적 없어요 저는. 제 거에서. 이건 뭐야? 사막이야? 진짜 사막이네. 나 사막이랑 방앗개비 잡으려 그러면 맨날 애가 사라져서 씨.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막. 이건 뭐야? 비단벌레. 안락 하늘소? 오 하늘소도 있구나. 여름 되면 또 많은 벌레들이 나오겠지? 우와! 이건 뭐야? 아틀라스 나방? 되게 이쁘다. 쟤는 거미. 팅커벨? 이게? 팅커벨이라고 부를만하네. 얘는 뭐야? 벌? 아 저게 벌이야? 아 벌 저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제가 화석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화석은 패스. 패스. 다른 애들 집중 가볼까? 어? 어? 얘 자가격리 당했는데? 얘 코로나인데? 얘네 이거 돌림병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 위험한디? 얘는 뭐야? 야 아 너 크리스야? 땡글땡글 뭐 만들어? 개집? 그래? 오 이렇게도 알려주는구나. 적당해야 된다고? 땡큐. 다른 사람 섬 가면 말 걸고 다녀야 되네요. 어떻게든 나중에 다 나가서 다 진짜 다 나갔어. 한 명 빼고 얘만 집돌이야. 어? 야 넌 뭐 보러 이쁘다. 너 아이돌 될만한 것 같아. 이뻐 이거 거얌. 야 너는 뭐 안 알려주냐? 아이돌이 되는 방법 뭐 이런 거 뭐 안 알려줘? 어 친해. 어? 어떻게 알았지? 그니까 빨리 레시피 좀 줘봐. 레시피 줘. 나 쓰레기 잘 안 비워. 네토라래? 아 뺏어가지 말라고? 아 다른 사람 섬에서 네토라래가 돼요? 미쳤네 이 게임. 아니 그니까 약간 복사 느낌으로 제가 그냥 저 똑같은 애가 우리 섬에 오는 것도 아니고. 어
됐지. 야, 이건 매드맥스냐? 개 멋있는데요. 마스크가 특히. 그거밖에 안 해요. 살게요. 나 락커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섬에서. 워커도. 아, 야, 워커가 좀 비싸다. 아, 이거 수트도 이쁜데? 모노클 다 나사. 아, 1100벨. 비싼데, 얘. 수염 좀 해봐. 아이씨. 나 이 섬에서 번 거 다 쓰고 나가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 이쁜 게 많잖아. 젠장. 병도 줬다. 쇼핑병도 줬다 이거. 어쩌냐 이거. 아이씨, 포수염 살까? 사자. 돈은 벌면 돼. 꽉 찼어? 와씨. 아, 내가 바지 안 입어 보여서 안 샀지 지금. 약간 레이튼 교수 돼버리는데? 아, 그래? 아, 여기선 딱히 이쁜 건 없어. 어, 이 옷도 이쁜데? 1050배? 기다려봐. 아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 자리 하나 남는다. 괜찮다. 어, 야, 이것도 이쁜데? 와, 잠깐만. 삼성, 아니, 쓰레빠 있어. 아씨. 어, 레시피. 그래, 계집. 배워. 배우면 자리 남잖아. 아씨, 이거 이 두 권 사서 리카르도 하고 싶다. 아, 이것도 탐나는데. 동양풍 여름 옷. 이거 사서 잘 때 잠옷식으로 이것만 입고 자면 개 시원할 것 같. 뭐야 저 머리 뭐야 저거. 아, 아까 이거 철광석 죽을 걸. 아씨, 왜 안 줬지? 아이씨, 저 이뻐졌어요. 나 너무 이뻐진 것 같아. 들어가 보이소. 우와, 옷 개 많다. 곰모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미쳤는데? 와, 레깅스 색깔 봐. 근데 안 보여. 야, 잠깐만. 졸라 힙한데? 아, 쓰레파 흰색도 있네. 아, 미치겠다. 눈 돌아간다, 이거. 플렉스 이쁘다. 스톤 셔츠는 좀 별로다. 와, 저지.
와, 씨. 되게도 이쁜데? 파란 펜. 의료용 같아. 하얀 것 같고 같아. 개 이뻐. 와, 씨. 근데 인벤이 없어. 아니, 마음에 드는 거 너무 많은데 인벤이 없어. 돈도 있는데 인벤이 없어. 미안하다, 고순아. 야, 다음에 또 올게. 다음에 우리 아저씨 방송 안 하실 때 내가 놀러 와서 싹 쓸어 갈게. 야, 씨, 이거. 이 말순이 있는데요? 리아나라 그러니까 리안나 생각나. 야, 알겠어. 너는 뭐 레시피 안 주냐? 어. 오징어를 좋아해? 뭐야, 저. 아니! 코로나, 아, 에반데, 진짜. 아직 괜찮아, 나 마스크 썼어. 이거 KF95에요. 94에서 한 단계 더 진화했어. 여우리다. 여우리가 있네요? 여우리 개 이뻐. 미친 것 같아. 얘가 요새 이제 둠가이의 뒤를 잇는 차세대 악마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잖아. 한참. 아니, 사실 저 비즈니스 차 온 거예요. 돈 벌러. 여우리는 무슨 말 하는지 잘못 알아먹겠다. 구리 구리구리 구리구리 양동근. 야, 잠깐만, 이건 뭡니까? 이거 군대 생각 오지게 나는데? 와씨, DIY 저렇게 바뀌어 나중에? 아니, 그 작업대? 극혐이다. 여기서 아스테이지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PTSD 온다. 나 이 섬 나가고 싶어졌어. 끔찍해. 야, 이 섬 좋다. 재밌네요. 신기한 게 많아서 그 덕분에 좀 재밌어. 넌 또 뭐냐? 아, 아까 보내구나. 알겠어. 야, 넌 뭐냐? 아, 나 너 알아. 너 말투 이상하네. 아, 됐어요. 됐어요. 인벤도 없고요.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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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근데 인벤이 없네 진짜로. 야, 편지 버리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잡았다, 방학입니다. 방아깨비 잡았어요, 여기서. 개꿀이에요. 우와! 너 안 덥냐? 어, 얘 좀 귀엽네? 너 야구팬이니? 알아, 오렌지. 어, 친해.
어. 너 똑같은 거 물어본다? 캠핑장에 놀러 온 애 쎄볐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아, 왜 볼트만 여기 살아? 뭐야?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저건? 이제 그만 돌아다니까? 우와, 이건 뭐야? 콘테스트 하는데요? 단합이 여기 왜 있냐, 기분 나쁘게. 이번 대회 우승자는 줄진! 짝짝짝짝. 근데 제가 아직 아이콘이 없죠? 아니, 이모티콘이 없죠? 언제 생겨, 이모티콘 대체? 나는 이거 저것도 못해. 짝짝짝짝이 안 돼, 나는. 얘 슬슬 낳을까? 오우! 아, 뭐 밟아도 돼? 어르르. 아, 너 또 밟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 쟤 이쁜데? 아이돌 세벼갈까? 아니지. 그럼 찾아와서 죽인 됐으니까요. 가야지, 얌전히. 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엣, 그것도 안녕. 잘 놀다 갑니다. 여기서 57분 놀았어? 미친 거 아니야? 1시간 놀았어요? 와우. 아, 아니지. 아니야. 야, 녹화 시간은 57분이 맞는데, 우리 화난 남자님이 우리 섬에 와서 이따 간 시간까지 포함해서 57분인 거니까, 아니야. 어이씨, 깜짝 놀랐네. 야, 근데 저기가 딱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비루해 보이냐? 게임하기 싫어지는데 갑자기. 친구의 섬이 부러워요. 와우. 나도 빨리 꾸며야 돼. 친구의 섬으로 놀러가요. 동물의 숲. 진짜 뭐 없어 보인다. 되게 허전하다. 93? 아까 120이었잖아요. 아니다, 150? 140? 조졌군. 어쨌든 철광석 끝. 위치? 아, 너굴 상점 위치. 기다려봐. 어? 잠깐만. 딱 그거 생각났어. 띵 했어. 이거 옷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니네, 잘못 봤네. 옷장이 있는 걸로 잘못 봤을 뿐이네. 어, 바이크 이쁘다. 호스릴? 꾸밀 때 좋겠는데. 돈 그만 써야 되겠어. 아, 잠깐.
잠깐만. 아, 아까 그대로 왔으면 다 갚은 건데. 28,000원만 더 채워넣으면 돼요. 괜찮아. 어떻게든 될 거야. 우와, 갑티슈는 사놔야죠. 지금은 인벤 없으니까 다음에. 뭔가 깔라 그랬는데? 근데 내가 테이블이 없네. 만들까? 개지. 아, 이게 도롱이 하이에요? 영별론데? 개집에 근데 개가 없잖아. 여울이 잡아다 넘. 아,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방금 약간 끔찍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우리 집 왜 이렇게 볼품 없어 보이냐, 오늘따라. 원래 미완성 퍼즐은 아무데나 놔야 돼요. 그죠? 예, 어젯밤에 하다 잠든 것처럼. 아니, 약간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 이거는 이제 수납. 아, 아닌가? 저것도 벽에다 걸자. 아이고, 어디 가냐? 아닌가? 이거 인벤 아니 벽에다 걸지 말고 저거 할까? 베이지 풀꽃벽 스타일 좀 바꾸자. 창문과 겹쳐진 가구가 있었어? 그래? 아, 이쪽에 옷. 된 것 같은데요. 꽃씨도 일단 넣어놓을게요. 지금 뭐 견적 안 나오니까. 포장지 일단 넣어놓고. 방아깨비 키트. 오케이. 텐트 지어주자. 이쯤에다 놓자. 위치상 여유가 낫겠다. 광장이 너무 가까우면 불편하다고? 그래? 아닌데, 근데 난 저쪽은 오히려 좀 예쁘게 냅두고 싶은데.
인프라 좋게 이쪽에다도. 어라? 야, 니가 이 시간에 왜 나와? 아, 얘 아침 한 9시까지는 나오나? 돈이 굴러가는데 잡아야죠, 저거는. 여기다 놓자. 빠라밤빰빰. 좋다. 내일이나 모레쯤에 끝나겠죠? 그래요. 좋네요. 얘가 갈 수 있는 해변가라면 이 부분이란 건데. 여기 쓰레기 치우지 마라 얘들아. 중요한 거야. 잠깐만. 도미각인데? 가재미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번 녹화 파트 끝내기 전에 새로 들어온 친구 박아깨비 줘야죠. 아저씨 일어나. 방학개비 받아라. 또 반응이 또 응? 히익 이러겠지? 응, 들을 거야. 아, 들으시겠다고요. 아, 그럼 암컷은 그 소리가 안 나? 감사합니다. 아니요, 없어요. 다음번에 또 올게요. 아, 내 키링 너무 힙해졌어. 좋아. 이 힙함이 좋아. 마음에 들어. 전 다음에 다리 여기 하나랑 저기 왼쪽에 하나 놔야겠네요. 여기서 햇살 받으면서 오늘 녹화 끝내면 되겠다. 잠깐만, 객강군데? 잡았어. 말리지 땄는디? 곤충 박사가 돼버렸는디? 야행성 곤충. 그럼 물고기 박사는? 아직 멀었어. 다음 건. 아니, 햇살 받으면서 녹화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는데요? 부엉이한테서 해야겠는데? 부엉부엉, 야부엉. 부엉아, 탕수육 소스 부어 찍어. 부엉. 이 생각.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드립이네요. 아니, 부엉아, 그렇게 졸려? 객강구 줄게. 데려가. 좋아하지? 맛있을걸?
잡식성입니다. 뭐든지 먹어주기 때문에 해안의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죠. 해안에서 수식하니까 수영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장시간은 수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생김새와 빠른 움직임 때문에 검은 그것과 닮았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그래서 객강구 겁나 싫어요. 아무튼 그럼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일단 다른 게임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실시간으로 자는 걸 볼 수 있었네? 다른 게임은 이제 어제 나온 게임이 있어요. 원피스라고 그거 해봐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녹화 파트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